그림 속의 공주들. 그랬다니까. 옐로우, 좋은 아침. 어? 얘들아, 인사 안 해? 아니요. 다들 안녕. 왜? 나 참. 뭐야? 뭐야?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?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. 정말 너무해.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?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. 됐어. 너나 친구해. 필요 없어. 그래,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.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법을 쯤에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.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쳐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랙.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. 공주님,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?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. 됐어.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.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.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. 뭐야, 너희들. 네 실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. 하지만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. 걘 너무 무례해.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. 글로비다, 미술실이야. 얘들아, 시간을 멈춰줘. 버블 타임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. 여기? 응. 어디? 아닌 건가?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!
자,